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아주 이상히 여기는 표정을 지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적인 그 종교 전반에 대한 공격을 서슴치 않고 감행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저들의 행동은 모든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리새적인 그 종교의 그 대표적인 잘못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떠난 인간적인 종교적 열심은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해도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그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드디어 강한 책망의 말씀을 퍼부으십니다. 39절부터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 외면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반면 사람 안의 더러움, 곧 내면의 더러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찬 내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는 바리새인의 그 이중성을 예수님이 지금 강하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내면에 대해서는 일제 침묵하고 손 씻는 일에만 열을 올리는 그 종교적 위선을 주님은 참지 못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말씀하신 대로 씻지 아니한 손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먹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더러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경건에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말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3절에서 말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비판만 하고 지나가지 않고 또 적극적인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 곧 너희 모든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라고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악독과 탐욕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그 소유로 남을 돌아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악독한 무리들로서 규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소유로 남을 돈다면 이미 그들은 탐욕에 지배당하는 더러운 무리들일 수 없습니다. 충분히 깨끗해져서 정결의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적
정결이 외적 정결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심에서부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 가진 것으로 베푼다고 하면 손 씻고 말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 한번 첫 번째 화를 선포합니다.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쏟았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중요한 도덕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율법에도 없는 그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텃밭에 갈아 먹는 모든 채소까지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서 그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농사짓는 사람들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온갖 채소의 그 세세한 것까지 다 바치라고 요구하시지는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름의 그 시행 세칙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꽤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에 공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그 사회적인 공의를 준수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나온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관심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방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고 처방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화를 선포하십니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과 시장은 사회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들로서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자기들의 신앙 열심을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앞 좌석을 선호했고 거리에서는 존경을 표하는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앞자리에 앉는 것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인사받고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던 것은 그들의 심정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세 번째 화를 선포하십니다.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내적인 죄악들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서는 무덤과 접촉하는 자는 의식적으로 7일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사람을 부지 중에 부정하게 만드는 평토장을 바리새인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은 속은 썩고 부패하였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속이 추하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리새인들의 그 죄를 지적하자 듣고 있던 한 율법사가 끼어듭니다. 율법사는 서기관을 말하기도 합니다. 4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어쩌면 이 율법사는 바리새파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그 율법사들은 그 바리새인들이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를 향하여 화를 선언하십니다.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 율법사 율법교사요 지게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기서 지게 어려운 짐이란 율법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율법사들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만든 각종 까다로운 규범과 의식법을 가리킵니다. 즉 율법사들은 율법 외에도 613개 조항이나 되는 규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은 그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율법사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예수님의 화를 초래한 것입니다. 율법사에 대한 두 번째 저주의 이유는 그들이 선지자를 죽인 까닭입니다. 47절, 8절 봅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유대인들의 그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지만 그들의 그 본색은 자신들의 죄악을 은닉하려는 그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화려하게 꾸밈으로써 그들 자신은 조상들과는 달리 선지자를 존경하고 선지자의 자취를 물려받은 것처럼 가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 역시 조상들과 똑같이 행함은 물론 선지자의 가르침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배척하고 제거하는 일들을 당대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죽은 아벨의 피로부터 역대하에 이르는 나오는 그 스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억울하게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값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랴가 가장 마지막으로 죽은 하나님의 종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하가 가장 맨 마지막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고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기는커녕 그 길을 가로막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화를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주님은 여기서 선언하십니다. 52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사들이 그 저주를 받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실제적으로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특권을 그릇되게 사용했습니다. 즉 그들은 율법의 선생의 자리를 이용하여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의 조문을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백성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함은 물론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중재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타의 주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으로 그 사람의 거룩함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겉이 아니라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의 활동은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자비의 정신은 없는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더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저 역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들은 자신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했을 뿐더러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말씀을 통해 우리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가 어느 정도 위선과 이중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고 그 폭을 좁혀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이에서 벗어나 그 겉과 속이 일치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